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죽화경이라는 개인 정원입니다. 정원, 개인 정원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해서 제가 소문 듣고 여기 담양 온 김에 들렸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입장료 3,000원. 유럽 수국 축제가 7월 22일부터 8월 말일까지 열리네요. 지금은 수국이 어떨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우리 친구입니다. 이 화면에 들어가 있는 까만 언니분은 아기자기하게 입구부터 예쁘게 꾸며져 있네요. 수국 화분들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떡갈잎 수국. 이 여사님들이 지금 꽃에 취해가 초입부터 아주 수국에 반했습니다. 예쁘죠? 이 꽃송이 좀 보세요, 꽃송이. 와. 아니, 입장료 내고 가야죠. 3,000원입니다. 입장료 내야 돼. 예, 그럼요. 제가 낼게요, 3,000원. 지금 문 닫을 시간이라는데 저희가 불청객처럼 찾아왔습니다만. 와, 정말 환장합니다, 이거. 이건 또 겹 같아요, 겹. 아니, 이거 보세요. 꽃이 겹이라니까. 꽃이 겹. 이거 막 폴스타 그런 꽃처럼 겹이라니까. 자세히 안 보면 모르겠다니까. 큰 꽃만 보고. 와. 와, 예쁘다. 이거 몇 년 키우셨어요? 판매는 전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요, 홈실 안 크고 지금 안 죽고 있다면 추위에 좀 약해요. 위쪽 부분. 윗순이. 아, 그러구나. 하시겠죠, 뭐. 저희는 이제 판매를 안 하니까 제일 필요한 것만. 네. 필요한 것만 하시겠죠. 와, 너무 예쁘다. 이제 입구에 여기 있으니까. 그 오솔길을 딱 걷는 기분인데요. 이제 이게 보이죠, 이제. 공자들이 구경 잘 할게요, 우리. 예. 덕분에. 여기 피고 있네. 베르가모? 베르가모. 그 뒤에 저. 저희가 여 광양에서 여기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예, 문 닫았으면 문 흔들을 건데. 예, 구경 잘 하겠습니다. 예. 이 오솔길처럼 이렇게 밑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자연 그대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데이터로 여기로 오세요, 여러분. 죽화경입니다. 담양에 있는. 근데 이건 또 틀려. 우와. 벌들이 꽃 따러 왔습니다. 꿀 따러 왔습니다. 아, 향기. 향기 안 맡아봐. 우와. 열심히 일하보네. 향기 좋다. 코에, 콧구멍에 벌 들어가려고. 벌이 많다. 향기가 엄청 좋은데,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숲입니다, 숲. 이게 8월에 피는 그런 수국이 있을까 싶다. 8월, 7월 달부터 8월까지. 녹수도 예쁘지 않다니까. 에키네시아가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예쁘게 감싸고 있습니다. 와, 능쇠와 대궁이 아주 막 대박입니다. 아니, 항우점 말고 또 이름 또 헷갈렸다.
아까 이름 내가 뭐라고 또 얘기해 줬었는데. 이제 산수국들이 막 피고 있네요. 산수국들은 이렇게 가에 이렇게 나비처럼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이 매력입니다. 우리 시집 가면 발랑 뒤집어진답니다. 나 시집 가서요 하고 이렇게 뒤집어진답니다. 재밌죠? 이 자연이란 게 알수록 재밌답니다. 와, 이 망종화. 제가 지리산 정원에서 이 꽃 무더기를 만났는데 삽목해놨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노란이 마음이 환해지죠. 아, 세월을 말해주듯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꽃나무들의 아지. 이것은 불두화 같아요. 불두화 꽃이 나지고 없지만 스프길이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산수 너무 예쁘죠. 색감도 어쩜 이렇게 아니 저는 블루색 계열이 같죠. 오솔길 이렇게 산수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오솔길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너무 정겹죠 길이. 아. 요즘 한창 인기 상한가를 치고 있는 아라벨 수국이죠. 너무 예쁘죠. 이게 또 진짜 키도 제 키 제가 살짝이 위로 올라야 봐야 될 만큼 키도 큼직큼직하고. 속을 한번 볼까요? 키가 크니까 속 볼 기회도 있네. 지금 열심히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만개 수준이에요. 만개 수준. 근데 예쁘죠? 복실복실하니. 낮에 너무 더워서 이 꽃들이 힘이 없다가 요거야. 그래서 물이 말랐죠. 수국이 물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이렇게 좀 저녁 무렵 되면 좀 살아난답니다. 물을 주기도 해야 되겠지만요. 이런 개인 정원을 이렇게 가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산책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 웨딩질레 같은데 겹이에요. 굉장히 사랑스럽네요. 꽃질레 꽃이 완전 튀고 있습니다. 아, 한창이었을 때는 얼마나 예뻤을까요? 요 질레 장미가 굉장히 오래 가고 늦도록 피더라고요. 색감이 쨍하니 예쁩니다. 우와, 부들 좀 보세요. 부들.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가 아직 안 익었어요. 갈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창 키가 엄청 큽니다. 이 보리수 나무가 엄청 커요. 그 위쪽에는 보리수가 아주 많이 달려 있는데 아래쪽은 다 따먹고 없네요. 오솔길 너무 좋죠. 야, 이 찔레나무가 한창이었을 때는 엄청 예뻤을 건데. 아, 진짜 아쉽네요, 조금. 여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꽃들이 봄꽃이 지고 이제 여름꽃이 시작할 때 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찔레 장미주가 너무 예뻐요. 요거 어렸을 때 나물로 먹는다는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한번 자막으로 넣어봐 드리겠습니다. 색감이 은은하니 예쁘죠? 오, 이거 열린 것이 자두 같기도 하고 체리 같기도 하고 달렸어요. 하여튼 많이 달려있는데 저 높은 곳에만 달려있네요. 자두 같은데 제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자두와 체리의 순간 맞죠? 새콤? 새콤새콤해요. 개인 정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큽니다. 아주. 대표적인 여름꽃이죠. 정말 화사하게 이쁜 여름꽃입니다. 이름이 뭐냐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가자니아인가? 장미 보세요. 조화 같아요. 조화. 색감이 어쩜 이렇게. 완전 조화 같은데요. 그 뒤에 있는 나무 좀 보세요. 매실나무 같은데 굉장히 수영이 아주 뭐. 구불구불한 구렁이? 거기 중간에 초롱꽃이 완전히 이렇게 장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요것은 또 잘 자란 수국이네요. 산수국이 있는 어설길. 너무 좋습니다. 공작단풍입니다. 공작새 깃털 같다고 해서 공작단풍이죠. 그늘에 있으니까 얘들이 마르지 않고 색감이 더 청량해 보이고 이쁩니다. 너무 길이 너무 예쁘죠. 넓지 않는 길이 딱 좋습니다. 산수국 오솔길 너무 좋죠. 여기는 또 널찍한 잔디밭이 가꾸어져 있습니다. 개인 정원은 이 정도 사이즈만 해도 가꾸기가 힘들어요. 근데 엄청나게 규모가 커요. 작은 산 언덕배기 하나를 통째로 개발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조리대 대나무, 조리대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무늬가 있네요. 강렬한 색감. 또 요즘 백합이 피기 시작하죠. 유난히 빨갛습니다. 약간 투명한 햇빛에 비춰서 약간 연하게 보이는데요. 짙은 빨강입니다. 여기 어설길로 오세요, 여러분. 산수국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이 꽃은 조금 꽃이 좀 큰 것 같아요. 이 길은 옥자마와 호수타가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호수타 가격이 요즘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옥자마 가격도 덩달아 저렴하다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호수타는 이렇게 무늬가 있고요. 햇빛의 양에 따라서 무늬가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옥자마 꽃이 보라보라니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물 좋아하는 수국이 목이 말라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이제 또 물 조금 주면 살아난답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거 좀 보세요. 색감 너무 예쁘다. 원추리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원추리인데 엄청나게 큰 원추리예요. 보세요. 원추리 꽃이 보통 작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커요. 와, 섬처럼 꽃이 앞을 가려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나무, 큰 나무 등글에 기대서 얘들은 약간의 그늘진 곳이 얘들에겐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예쁘다. 때도 가고 어중간하고 아깝고 아깝다 이제 아쉽다. 이런 수국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요 연.
하늘 때 너무 예쁘죠. 우와, 수국송이가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아이고, 수국들이 더워서 쭉쭉 쳐져 있습니다. 이거 뭐 땅의 성질에 따라서 수국 색깔이 변한다지요. 여기는 파란 수국들이 많습니다. 소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소나무요. 소나무 이거 봐. 어설기 너무 좋아요. 옷이 너무 까매요. 저는 빨강, 다음에는 빨강 옷 입고 오세요. 이 옷이 코끼리 마늘 같아. 이렇게 푹 쌓여 있다가 탈출하듯이 우리 꼬리가 딱 생겼죠. 신기하다. 자연의 신비죠. 그냥 이렇게 모자를 벗듯이 이렇게 벗겨볼까요? 이렇게 탈출. 신기하다, 그죠? 그래도 꽃갈 모자를 쓰고 있네요. 신비로워요. 요즘은 알리움도 많이 심기도 하지만 남부 쪽에는 코끼리 마늘을 참 많이 심어요. 아, 너무 정겹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